기획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선진한마을은 주식회사 선진의 양돈사업법인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ICT 접목과 가공사료를 활용한 비흑농장 FCR 개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비육 구간의 FCR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료 성산과 FCR의 관계, 그 다음에 비육 구간 FCR 개선에 대한 로직 트리, 그 다음에 저희 비육 농장의 사례, 그리고 생산성의 변화와 ROI, 그 다음에 시사점, 이런 순서로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육 구간 FCR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료 효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사료 가격이 올해 약2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육돈 생산 원가 중에 사료비의 비중이 한60%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 생산 원가는 한12% 정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올해 돈가가 고돈가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무탈 없이 지나갔지만은 내년 돈가 여하에 따라서 농장의 최대 리스크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돈가는 곡물가격 인상하기 전에는 한 3,7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가가 4,000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고 한다면은 사료비가 인상된 후에는 한 4,200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가가 4,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익을 보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서 FCR 개선이 좀 중요하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FCR은 최종 1kg를 증가시키기 위한 사료 급여량인데요. 여기 약간 산식 같은 게 있었는데 좀안 보이진 않지만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급여량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저희가 모돈에 대한 급여량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자돈사에서 자돈에 대한 급여량, 그다음에 비육사에서 비육 구간에 대한 급여량을 좀 따질 수 있을 겁니다. 모돈의 급여량을 보시면은 사료 급여 비중이 전체 한14% 정도 좀 차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 사료 효율을 개선한다라는 건 사실 좀 사실상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이걸 결정하는 것은 사료 허실을 개선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모돈의 번식성적인 분만율이라든지 생존 산자수 또한 이후 자돈을 개선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료 허신을 이 부분에서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돈 구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돈 구간 같은 경우는 사료 단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사료 급여 비중을 보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비육 구간에 대한 FCR입니다. 구간 증체량 87kg를 증체하는 동안에 사료 급여량은 한 270kg를 급여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 사료 급여 비중은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해야 될 일도 많고, 또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CR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라고 보게 되었을 때, 저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사료 성상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돈사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 사양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올바른 사료 성상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FCR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사료 성상을 이제 가공 사료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 사료인 이제 펠렛이나 크럼블을 급여했을 때 가루 사료를 급여하는 것보다 FCR이 0.2에서 0.3배 정도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돈사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구조적으로든 시스템으로든 이제 FCR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 아래서 이제 휴먼 에러, 그러니까는 인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미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갔을 때 또한 FCR 0.2배 정도 이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인 사양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사료 입고량, 토출량 등을 철저하게 관리했을 때 저희가 0.1배 정도 더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이와 같은 조건을 다 충족을 하게 된다면 최대 0.5배 이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출하도당 24,000원이에요. 무려 24,000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개선 활동을 진행해 주신다면은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FCR의 사료 성상과 FCR의 이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FCR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 사료가 이제 가루 사료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당 증체량 같은 경우는 이제 펠렛 사료랑 이제 크럼블 사료가 좀 비슷하거나 또는 펠렛이 좀더 위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루와 펠렛을 비교했을 때는 해외 논문에서 이제 다수 이제 이미 검증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그뭐 전입 체중이랑 출하 체중이랑 뭐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 각 사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FCR을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가루가 2.67을 기록했을 때 이제 펠렛이 2.51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0.16 정도 이제 개선된 사항을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한국의 사례를 적용하게 된다면 가루는 뭐 3.2 뭐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펠렛은 한3.0 정도 해가지고 0.2배 이상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크럼블과 펠렛을 비교한 실험 사례는 거의 존재가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올해 연구농장에서 한번 진행을 했을 때 FCR은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일일 사료 섭취량과 일당 증체량은 이제 펠렛을 급여한 쪽이 좀더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펠렛 사료가 뭐 일일 섭취량이 높고 그냥 일당 증체량이 뭐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료 급이기 관리나 어떤 사료 급의 용이성을 볼때 이제 펠렛이 크럼블보다 훨씬 더그 위에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 펠렛 사료를 급여하는 부분을 좀더 권장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가공사료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루 사료를 사용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약품이나 첨가제를 사료에 투약을 하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은 곡물의 품질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들께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어쨌든 이두 가지 정도 관점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사료 투약을 위해서 이제 가루 사료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음수 투약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음수 투약이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음수 투약을 하시고 이제 가루 사료를 가공 사료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곡물 품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어떤 부분이 더 나한테 이제 이익이 되는 부분이냐라는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FCR 개선에 대한 이제 로직 트리를 구성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R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구성을 해봤고요. 사료 허시를 줄여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섭취 효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건 좀 별개이긴 하지만은 자원의 건강도에 대한 부분,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요.
사료 허실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급이긴의 토출량 관리를 통해서 허실을 줄일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섭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돈사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단열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환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하전기 증체 개선에 대한 시설들, 그 다음에 정량급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급이기당 상위 밀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섭취 효율을 높이는데 좀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자동의 건강도 부분은 이제 PRS, 질병의 안정화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사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일당 증체량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한 사양 관리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 및 자동 제어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자동 품질을 개선을 통해서 비용 육성률을 높이게 되었을 때 FCR을 전반적으로 다 개선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FCR을 이제 지표적으로 봤을 때 FCR과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일당 증체량으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당 증체량이 800g 이상일 때는 FCR이 한2.87 정도가 나오고요. 800에서 700g 사이 정도 됐을 때 2.95, 그 다음에 700g 미만일 때 3.0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 일당 증체량이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의 비육 농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대한 이제 컨셉을 잡게 된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사 환경을 최적화시켜서 일당 증체량의 육성률을 개선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어쨌든 사람의 관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제 꾸준하게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했던 컨셉은 이제 정량 급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충분한 급수, 그다음에 멀티페이스 피딩, 환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환경과 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외부에, 돈사 외부에 노즐 분무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는 중개인을 돌려서 하절기에 냉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부분까지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농장이라는 저희 연구 농장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매일 농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경기도 이천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규모는 한 2200두 정도 규모고요. 그 윈치 돈사였다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창 돈사로 바꿨고, 그다음에 슬러리 돈사입니다. 2018년에 저희가 연구 농장으로 전환을 했고요. 전환하기 전까지의 생산 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육성률이 한 94.5%, 그 다음에 FCR이 2.93, 일당 증체량 한 700g 정도 수준이어서 한 전국 한 평균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에 저희가 이제 시설 투자를 기획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료 시스템, 그 다음 환기 시스템, 그 다음 하절기 냉방 시스템 세 가지를 이제 접목을 했습니다. 사료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이제 빈에서 이제 돈사로 바로 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배합기를 거쳤다가 가는데, 이 배합기 안에서 사료 품목별로도 이제 섞을 수가 있고, 그다음 돈방 단위로도 이제 정량 급여를 투여를 급여량을 다르게 해서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2억 8,500만 원을 좀 투자를 했고요. 평당으로 따지면 한 43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컨셉입니다. 첫 번째 컨셉은 이제 멀티페이스 피딩입니다. 멀티페이스 피딩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상의 사료, 첨가제, 부산물 등을 혼합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사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때뭐 전입한 다음부터 뭐한 30일까지는 뭐 전먹이를 급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육성돈을 급여를 하고, 출하하기 뭐한한달 전부터는 이제 후기 사료를 급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료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멀티페이스 피딩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두 가지 이상의 품목을 섞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먹이를 메인으로 급여하는 중에도 이제 육성돈을 같이 이제 급여를 해서 이제 비율을
이제 달리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사료 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 요구 에너지에 따라서 사료 품목을 조절을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량 급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방 단위로 설정된 양을 정확하게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출하하는 시기에 보면은 2.9km 정도까지 지금 급여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비육 출하 시기에 무제한 급여를 했을 때 이제 PRS 음성 동공 같은 경우는 음성 동공의 출하동 같은 경우는 3km에서 4km까지도 이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부분이 다 최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은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돈분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분뇨 처리비가 또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살로 그 최종으로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방이 높아지게 되면은 어쨌든 육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법은 무제한 급여를 해서 출하더니 이제 삼그그 요구하는 에너지 이상을 이제 섭취하게 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정량 급여를 2.9km까지 제한을 걸어서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료 공급량과 사료 섭취량을 섭취량을 이제 매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섭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일 단위로 저희가 섭취 기준량이 있을 거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일 단위로 봤을 때, 이제, 기준량 대비 80% 이하를 섭취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돈방들을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관리를 하시게 될 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제 그 돈방들을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군을 이제 핀포인트 이제 관리가 되는 거고 우선순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음수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돼지가 이제 사료를 1로 섭취한다고 하면은 음수를 3의 비율로 같이 섭취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음수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사료 섭취에 제한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료 섭취량, 일당 증체량이 악화될 것이며 그다음 FCR이 나빠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의 이제 기존 방식은 돈사 내부에 물탱크를 이제 설치를 해서 자연압에 의해서 음수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이제 가까이에 있는 이제 돈방 같은 경우는 충분한 이제 음수압 때문에 음수 섭취를 충분하게 할수 있었던 반면에 멀리 떨어진 돈방 같은 경우에는 음수압이 좀 낮아지는 형태가 돼서 이제 사료 섭취에 제한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방별로 이제 사료 섭취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층앓이가 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압 음수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음수 투약을 사료에다 투약을 하는 부분보다는 음수 투약 위주로 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기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윈치 돈사였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입기는 이제 윈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배기는 이제 굴뚝배기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런 돈사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관리자의 경험 및 감각에 의해서 환경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일 단위로 봤을 때도 어떤 날은 이제 평소 대비해서 좀더 춥다라고 보면은 이제 좀더 일찍 윈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좀더 덥다라고 하면 좀더 늦게 윈치를 뭐 올리거나 이런 거는 이제 관리자의 경험이 감각에 의해서 이제 조율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바꿨던 부분은 이제 유럽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창동사로 바꾸면서 측면에 에어인렛을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굴뚝배기는 동일하게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입식부터 출하할 때까지 자동으로 좀 환경을 조절하고 제어하고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어떤 관리의 미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척을 했습니다. 진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측면에 입기 플랫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기를 위해서는 이제 배기 휀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메저링 휀을 이제 같이 달아놨습니다. 메저링 휀을 같이 달은 이유는 이제 컨트롤러에 세팅된 값과 실제 값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환기 시스템에서는 컨트롤러에 세팅 값만큼 이제 실제로 그 환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그걸 제어를 해서 컨트롤러의 값만큼 환기가 되게끔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팅 파이프를 이제 인렛 쪽에 밑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차가운 공기가 이제 입기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밑으로 이제 하강이 돼서 동군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히팅 파이프를 설치함으로써 차가운 공기가 여기서 데워져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동군에 그 떨어져서 동군에 해를 안 끼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상황은 이렇고요. 저희가 어쨌든 성장 곡선을 이제 8단계로 나눠서 그 이와 같은 환기 시스템을 좀 조절을 했고요. 어쨌든 입식해서부터 출하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제어가 될 수 있게 설치가 됐고요. 보시면은 돼지들이 편안하게 지금 쉬시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절기 온도 저감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일부 사람들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절기 한 3개월 정도만 쓸 건데 그거를 뭐 시설을 뭐 설치를 해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어쨌든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판매 단가 측에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절기의 사육 기간을 단축시켜서 이제 9월에 출하할 물량을 8월에 출하했을 때 하거나 또는 단가가 제일 낮은 10월에 출하할 물량을 9월에 출하한다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그런 판매 단가 측면에서도 좀 굉장히 좀 이득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의 활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차광막과 노즐 분무 그다음에 이제 중계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차광막과 노즐 분무는 이제 돈사 외부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중계휀은 돈사 내부에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온도와 일당 증체랑의 관계는 뭐 제가 굳이 좀 이 부분 말씀 안 드려도 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프를 보시면은 30kW의 이제 비육사에 전입했을 때의 적정 온도는 일당 증체랑 제일 높은 온도는 20도 초반, 21~22도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 출하 시기에 가장 일당 증체량이 높을 때는 15도에서 17도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4년 전에 이제 덴마크의 이제 양동장을 방문했을 때 좀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요. 비육농장의 일당 증체량이 1일 1000g 정도 일당 증체량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육 구간의 이제 사육 기간이 3개월 정도였고요. 그게 4회전, 1년에 4회전이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옆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긴 한데, 어쨌든 21도에 전입실을 21도에 맞춰놓고 매주 0.5도씩 하강시켜서 17도 수준에 이제 출하를 시키는 이제 구조였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에서 이 정도까지 낮게 그 온도를 관리하면서 비육장에서 키우는 경우를 제가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메일농장 같은 경우도 한 22도 정도까지 낮췄지만은 그 이하는 좀 낮추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입기 벽면에다가 그다음에 차광막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노즐 분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공기를 이제 냉각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그 입기가 들어오게 지금 하고 있고요. 온도를 보시면 이제 외기가 이제 38도일 때 한 32도까지 이제 진입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도 정도 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사 내부 에너지 중계회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속을 제공해서 체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좀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노즐 분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 습기를 좀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속과 체감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팬을 이제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쨌든 양쪽 벽면에 이제 입기가 있고, 그다음 지붕에 배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 방식에서 순환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양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사료 관리를 저희가 사료 토출량 관리를 1, 2회 정도 관리를 실시하고 급이기 급수기 청소를 매일 좀 실시를 했고요. 또한 사양 관리에서 이제 노동 시간 측면에서 봤을 때도 농장 관리 시간이 3분의 1 정도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가지고 인당 관리 규모를 봤을 때 한국 비육농장 평균이 1인당 한 2,000두 정도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덴마크에서는 1인당 4,000두 정도 수준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농장 사장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그럼 사장님, 이 정도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은 몇두 관리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요. 본인이 6,000두까지는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6,000두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농장 생산성 변화와 ROI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7년에 비육 육성률이 94.5%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2021년 현재 육성률이 98.2%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FCR이 2017년에 2.93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2019년과 2020년에 보시면 2.74까지 0.2배 정도 좀 개선이 된 상황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연도별 일당 증체량 추세를 보시면은 710g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850g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일 농장 ROI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금액이 이제 2억 8,500만 원 정도 수준, 평당 43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육성률 2.5%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됐고 FCR 0.2배, 일당 증체량 100g 정도가 개선이 된 것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연간 회수 금액은 한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투자 자본 수익률은 한 23.5% 정도가 되고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4년 정도 만에 다 회수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시사점 가시기 전에 아까 그래프가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한테 이게 접목이 가능한 거냐라는 것을 궁금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농장별로 한세개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료 시스템이든 환기 시스템이건 온도 저감 시설이든 어쨌든 공격적으로 전체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존 농장인데 성적이 양호한 농장 같은 경우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 사양 관리 부분들, 사료 관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충실히 함으로써 충실을 했을 때 오히려 좀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 농장인데 성적이 부진한 농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가성비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축과 리모델링 했을 때는 투자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은 기존 동사에 이 부분을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장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FCR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내년에 최우선 과제라고 이제 농장의 최우선 과제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FCR 개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올바른 사료 생산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공 사료를 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료 토출량 및 급이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를 결정했을 때는 이제 ROI가 15% 이상 나온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희가 변화를 하는 데 시작은 이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애정 없이는 FCR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생산 원가를 개선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그 질문하신 질문 받을게요. 발표하신 데 고생 많았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일반 비웃기 자원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면서도 비웃 동사에서 자원급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급여기에서 자원급여기를 어떻게 하시나요? 선진 비웃장은 대부분 자원급여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해 줄수 있으신지. 예, 만약에 아까 시설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와 같은 설비가 갖춰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제한급여가 이제 용이할 거고요. 만약에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한급여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요. 그 일일 제한급여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일주일 중에 요일을 정해서 하루 또는 또 하루 반나절 정도 요일을 선택을 해서 그날 사료를 매기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좀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오는 게, 반슬라 구조로 보이는데, 1두당 면적은 얼마로 잡고 비육사를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싶답니다. 1두당 적정한 사용 밀도는 1제곱미터당 1두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슬라신 경우에는 뭐0.9 정도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사례를 보면은 뭐 0.7제곱미터당 1두, 뭐 0.8제곱미터당 1두 뭐 이렇게도 그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그 돈방 제가 생각하기에는 FCR 개선하기 위한 사용 밀도는 이 돈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도 이제 급이기에 따른 이제 사용 밀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선진 비육장 한 군데를 이렇게 개선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선진 비육장의 다른 농장들이 이 자료를 보고 예. 이와 같이 하겠다는 의사들이 많으신지.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돈사를 활용해서 접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요.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신축하는 돈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기획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경상도에 있는 한 농장에 한 4,000두 정도의 규모를 이와 같은 컨셉을 적용을 해서 비육농장을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한 분이 딱 물어보시네요. 매일 농장의 1두당 면적은 얼마나 보고 계산하셨는지. 아, 면적. 1두당 면적, 비육사. 비육사요? 예. 예. 1제곱미터예요. 저희 기본적으로는 1제곱미터당 1두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으로 마치고요. 발표해주신 박선우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